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또, 나름 이렇게 짱구를 이제 한번 싹싹싹 굴려봤는데, 제가 유튜브 1년 차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뭔가 연애, 결혼, 동거, 이혼, 이런 약파리 유튜버보다는 사실 그, 떡튜버로 되게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좋은 얘기 내가 많이 해줬거든. 그때쯤 돼서. 그래서, 뭐,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도 제 라디오 방송에 오면 맨날 색드립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쯤에서 그래, 한번 이게 야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자본사회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좀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노란 낚시도 귀신같이 붙더라고,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한번 빠구리! 얘기하면, 그러면, 에이, 씨발, 노란, 노딱 한번 먹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제 그게 잘안 되더라고. 이게 몸살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얘기를 너무 안 했으니까, 이 타이밍쯤 돼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싶으면서, 어떤 얘기로 할까,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하기 시작하던 찰나에, 재밌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 엥? 거기 완전 개념 사이트 아니냐라는 어록을 남긴 오늘의 유머에 있던 그런 글인데, 제목이 그거예요. 33살 되도록 경험 없는 여자 어떤가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험이 없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걱정돼갖고 어떤 여자분이 이게 올린 건데, 요거 읽으면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오늘의 사연으로 들고 왔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바로 읽어드리자면, 제목 그대로예요. 사실 고민이 많아요. 연애 경험도 거의 없고, 이 나이 되도록 경험도 한번 없어서, 친한 친구들이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사실 어릴 때야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33살인 제 나이에 남자를 만나려고 해도 연애 경험도 없고, 게다가 어째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치고, 잠자리라도 갖는 상상을 해봤는데, 상대방이 혹시 제가 처음인 걸 알게 되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안 하자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미리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알게 되면 혹시 이 나이 먹도록 이 여자 뭐 하는 거지?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건가? 혹여 이런 부담감을 갖는 건 아닌지. 갈로 열고, 어디서 들었어요? 첫 경험. 어린 여성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럽다고. 점점점. 아니면 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닌 건지 별별 생각도 다 들고, 남자분들 혹시 사귀게 된 여자가 첫 경험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나이 때 남성분들은 진짜 솔직하게 어떨 것 같아요? 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우리 선배님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뭐, 거진 다 비슷하게 의견이 통일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댓글. 기쁘겠죠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댓글. 이런 주제에 대해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였습니다. 좋다거나 긍정적인 대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것만 아니면 딱히 문제될 건 없죠. 저건 혹시 모를 불안감에 드는 생각이니까요. 이건 내가 이게 빡대 가린 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좋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씨. 뭐 이해가 안 돼, 씨. 그리고 다음 댓글입니다. 처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자 좋아할까? 앞으로 나와 계속 관계를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작성자님이 처음이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댓글도 별로 신경 안 쓴다. 문란한 것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다. 그리고 다음도 우리나라 남자들 특성상 나이가 33이건 40이건 경험이 없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댓글. 남녀차별 발언일 수도 있지만 남자가 30 넘어서 처음이면 문제지만 여자가 처음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서 통계를 내보면 남자는 여자가 처음이면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가 처음이면 별로라는 반응이 대다수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3살에 경험이 없는 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도 90% 이상이, 아, 90%구나. 90%가 남자분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방금 관심법으로 봤어. 보니까, 남자들의 마음은 거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막말로 진짜 어리고 이쁜 여자, 그리고 경험 없으면 이게 베스트긴 하지. 근데 문제는 그런 여자 이제 다 이슬람이 있잖아. 그치? 저기, 모로코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없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경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면 좋지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모든 남자가 그럴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게 사람마다 이게 너무 이게 개별적인 게 좀 있다 보니까 뭐 누군가한테는 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나이가 33이잖아. 그러면 제 나이 또래를 만나는 거 아니지? 지금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좀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첫 번째는 뭐가 묵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게 묵직해도 여자가 미리 말해도 문제고 말하지 않아도 문제란 말이야. 미리 어머 오빠 저 안 하라시에요 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일단 내가 좀 부담될 것 같아. 왠지 어 이건 뭐지, 이건 내가 깨면 이건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담이 들 것 같고, 말을 안 해도 부담이지.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팟팟팟 하고 끝나고 딱 간 거야. Congratulations! 오빠 나 처음이야! 이러면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프레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뭔가 좀 익사이팅한 관계를 원할 때는 야 너는 네 나이가 지금 33인데 내공이 왜 그따위밖에 안 되냐 이런 사람도 뭐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 스타일도 그렇지.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그냥 먼저 이렇게 일단 한번 치고 사귀잖아요. 치고 별로면 안 사귀잖아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뭐 더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가부장적인 대한민국의 사고에서 봤을 때, 거기에 입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굳이 마이너스를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순백의 도화지 외에 나만의 색깔로 이게 빨주노초 파남포. 지보 이렇게 찍는 거면 나쁘진 않잖아 그게.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또 어차피 별 차이가 없는 게, 그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더라도 경험 많은 척을 안 해요. 여자들은 전부 다 아 오빠 몰라 아 오빠 막 이런단 말이야. 원래 그게 희한해. 그게 좀 이렇게 좀 즐겨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들 진짜 정치나 하고 여자 남자 여자 만나면서 그래갖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은 것도 들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러나저러나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은, 근데 제가 말한 내용, 그래서 그래도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뭔가 짠하다 싶은 게, 그래 항상 보면 진짜로 여자들은 남자가 그래도 관계 있게 경험이 많은 걸 좀 선호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나면 지금 제 유튜브 내에도 굉장히 많은 모쏠 아다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경력직을 찾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제 경험을 쌓느냐는 거지. 그래서 막말로 여자의 그런 뭔가 이제 처녀성 같은 건 엄청 비싸게 팔리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의 한 모델이 자기가 이제 아다라시라고 팔았거든. 그게 33억에 낙찰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장은 거짓말 안 해. 남자의 그런 처녀성을 돈 주고 사는 여자는 잘 없거든. 물론 진짜 엄청 잘생기고 그러면 누가 사겠지. 뭐 한 20만원에 살려면 이게 사긴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으니까, 이러나저러나 이 뭔가 이게 대남녀평등 시대 이런 뭔가 수요와 공급의 이제 불균형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말이 박탈감이지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한번 얘기나 해본 건데, 여튼간에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뭐 특별히 이런 걸로 이제 책 잡을 남자분 많이 없다고 보세요. 그리고 아마 댓글도 그렇게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나가다 좀 재밌어가지고 사연이 어떻게 생각하나 뭐 뻔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고 와 봤고요. 뭐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약간 야식구리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또 한번 이렇게 제가 픽업해 와가지고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마감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